안녕하세요. 형사전문법률사무소 포유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떼인 돈 받아내기 위한 형사고소의 노하우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투자 사기, 대여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등등 많이 접해보셨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열심히 사기 사실을 주장했는데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막기 위한 세 가지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통해 가지고 수사관한테 범행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대부분 사기 사건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동업관계나 투자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어온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금전이 이동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고소사건이 성공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사실관계나 금전 전달 경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법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막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반복 설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작 제일 중요한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수사관을 이해를 시키지 못합니다. 수사관도 지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쓸데없는 변중만 올리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증거재판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피해 진술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인을 하면 대부분 다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차분한 시각에서 사건을 초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범죄 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러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저렴한 유료 상담료, 요새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를 내면 상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이라도 받고 주장을 좀 가다듬고 증거를 조금이라도 수집을 해가지고 좀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리한 사실관계는 부각하고 불리한 사실관계는 굳이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반인 분들은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간혹 수사 절차에 들어가서 본인이 불리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줄줄 진술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상대방이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즉, 쉬운 말로 하면 돈을 갚을 마음과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이런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에 관한 속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용 당시의 정황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차용 당시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여 가지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쓰지 못하고 부득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또는 차용 당시 이 가해자가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건 맞지요. 또는 차용 당시에 가해자가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채무를 체납하여 가지고 공매나 경매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지요. 또는 차용 당시에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 추후 내가 돈은 없지만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게 되면 뭐 사업이 성공하던가 내가 남한테서 빌려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약속한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들에 계속 예라고 대답하다 보면 수사관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가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 당장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런 사실들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거 아닌가요? 즉, 가해자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에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못 갚은 것으로, 돈을 못 갚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뒤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고 그제서야 피해자분들은 어떡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면서 법률사무소를 또는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수사 절차에 임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지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 질문에 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할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최초 고소장을 만들어서 접수하는 단계부터 사건의 프레임을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짜야지 상대방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에 더해서 실질적인 금원 회복 수단을 함께 강구하시는 걸 권유해드립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목적은 피해 금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더 클 것입니다. 피해 금원 회복 방법으로는 상대방과의 민 형사상 합의 또는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해놓은 다음에 민사소송 또는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등의 방법이 있고 이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의 변제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돼 가까이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경매나 압류와 같은 효율적인 강제집행의 문제 또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형사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 그러면 단순히 형사사건만 위임하시지 말고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의 보전처분 그리고 본안소송 그리고 본안소송 승소 이후에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의뢰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그간 대여금 사기나 투자 사기, 기획부동산, 코인 사기, 다단계 사건들에서 다수의 피해자 대리하며 만족할 만한 결과들 읽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소사건 진행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